집 나와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말하자는 또 왜 말을 안 해? 어? 가자 일단. 집 챙겨. 좀 미안해서 데리러 왔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늦은 시간이고 누차 아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데리러 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족의 입장으로. 저런 관심이 필요했던 거구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왜 말 안 해? 좀 이렇게 왜 왜? 아까 또 물어봤더니 말 안 했잖아. 아 그러네. 왜 말 안 해? 아. 6만 원만 생돈 6만 원 날렸어. 얘는 무슨 죄야 얘는? 엄마는 하루 놓은 거지 뭐. 제 집에서 그냥 잠자코 게임만 했을 뿐인데 와이프가 화가 나서 가출했다는 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나는 게임만 했는데 아내는 가출했다. 이거 무슨 잘못이냐? 심각합니다. 앉아 말고 얘기 좀 하려나 보다. 아 이제 대화하면 되겠다. 해야지 언니. 왜 나왔어? 얼굴이 싫어. 어떤 것 때문에? 게임하는 거? 사실 게임 때문에 화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만 화난 게 아니잖아.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해주게 하는 게 어려워? 너 유치원 그만둘 때도 그랬잖아. 버는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고정 수익이 없으니까 조금 더 해보면 안 되냐고. 근데 너가 못할 것 같다면서, 힘들다 하면서. 그래서 이해해줬잖아. 나는 널 이렇게 다 배려해줬는데 너는 왜 나 게임 하나 하는 거 그거 하나를 이해를 못해주는 건데. 제가 화내는 이유, 저의 생각을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더. 어우, 답답하네, 우리도.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응. 오빠가 자꾸 그런 이야기 안 꺼내고. 말을 안 하잖아. 응? 오빠는 항상 말을 안 하잖아. 어떤 말? 진지하게 얘기한 적 없잖아, 한 번도. 응. 근데 그걸 왜 말을 안 하냐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싫다고. 말을 안 하면 누가 알아? 그냥 모르고 지내면 되잖아. 모르고 어떻게 지내면 돼? 모르고 왜 못 지내? 평생 숨길 거야? 내가 힘든 걸 말해서 내 힘듦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게 부부잖아. 응?
그걸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해결해가는 게 가족인 거잖아. 근데 남자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여자는 감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게 안 맞는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르지. 너 보통 뭐 하던 거 있어? 없잖아. 나도 없고. 그래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너 신용점수도 바닥이 잖아 지금. 장모랑 문제 때문에 계속 마음에 뭐가 있어. 네. 계속 도돌이 편데 그냥 죽으라니까. 내가 말해봐야 변하는 게 없잖아. 나의 감정 소모에 있어서 그만한 대가가 따르면 감정 소모를 해도 돼.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게임 할 때만큼은 모든 걸 잊게 된다니까. 그거라도 좀 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저 얘기가 아니잖아. 게임 얘기가 아닌데. 많은 부부들이 대화가 도돌이 표죠. 게임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뭐 그거보다 더한 문제도 있었고. 예. 네. 아니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화딱지 나는데 아 그 얘기 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 같아도 이 얘기 똑같은 거 들으면 아 정말 뭐라고는 얘기 못 하겠고. 네. 답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화가 나니까 아유 그러면 알았다 일단 알았고 내가 어디 저쪽에 가 있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아니지. 게임을 하러 들어갈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봐봐. 니네 엄마가 그런 거니까 네가 해결해. 난 그것 때문에 열받았어.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문제를 뭔가 풀어가길 원하는 건데. 맞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아니, 지금 이 집에. 방법을 같이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자, 지금. 맞아. 그치? 근데 방법을 같이 찾자는 건데 자꾸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답이 없다고 미루면 뭐 그게 해결이 돼?